창조주이신 우리 아이들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남은 평생의 삶을 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아이들의 남은 삶은 복된 삶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옵나이다. 네. 자. 어쩐다고? 네. 응? 아닌데. 잠깐만. 한다. 이 뭐니?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야 돼. 주는 통치자,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이름 부름 받는 자. 누구누구?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제사장은 너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왕은 만왕의 왕이셔. 그래서 사탄을 멸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셔. 자, 보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야? 절대 주권, 절대 의존, 절대 복종.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 말만 해, 말만. 근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서기관들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런 거야. 사랑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랑이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 하시는 거야. 알겠지?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들께서 너희들을 때리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절대 복종하고 절대 의존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사람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떠냐? 위치를 지켜. 머리는 머리 자리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손발은 손발, 발이 이렇게 내장은 내장 안에 있듯이 위치에 지키고 살아. 그것을 삶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영광, 보이지 않는 영광,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위치, 아빠, 1번, 2번, 엄마, 3번, 형, 누나, 언니, 4번이 막내.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영번 하나님 안 보이셔. 근데 보인다. 보이는 1번이 누군지 아냐? 교장선생님. 2번이 담임선생님. 3번이 반장. 4번이 학생. 직장에서는 역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번. 그 다음에 보이는 1번이 오너. 오너라는 것은 설립자야. 오너. 그 다음에 2번이 사장님. 3번이 누구니? 팀장들, 각 부서에 병원 같은 데 수고하는 사람. 그래서 4번은 직원, 그냥 보통 직원. 근데 요즘은 직원들이 막 오늘 막 올라가라 막 하고 다 하잖아.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했던 사단이 하와한테 말해가지고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살아. 근데 너희들은 그걸 알게 됐으니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 야 누구야 뭐 윤주야 10시까지 들어와라. 근데 엄마 요즘 시대에 10시는 초저녁이야. 초저녁 엄마 외계인이야? 다른 애들은 그래. 근데 이 원리를 아는 너희들은 괜찮아 10시까지 들어와. 내 엄마 알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인 거라고. 알았지? 위치를 아는 자. 그래서 그것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사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는 그 자가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맞을 수도 있으나 이렇게 살지 않는 자는 우수수 크리스찬이 아니야. 떨어져. 알았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 그러면 11장 13절을 보니까 15장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목이 한담하는 자인가 숨기는 자인가.
누가? 나는? 한가 맞는 자인가? 숨기는 자인가?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한담하는 자, 한담하는 자, 이 말은 이 너희들, 내가 항상 말하지 않니? 너희들 아직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로 지금 말하면 너희들이 알아먹고 못 알아먹고 못 알아먹어. 근데 미국 아이들은 영어를 알아먹어. 그러하듯이 똑같은 한글로 돼 있는데 이 언어의 뜻을 모르면 이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언어를 먼저, 단어를 너희들이 이해하도록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담 그러면 한담이 어떻게 알겠어? 예를 들어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듣고는 있으나 무슨 말인지 몰라. 패스.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속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 머리에서 아하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것이 피리침처럼, 피리침 뭔 줄 알지? 모르는데. 피리침은 뭐냐면 이렇게 집이 있잖니? 아니면 큰 빌딩이 있어. 큰 빌딩이 있어. 그러면 벼락이 쳐. 벼락. 벼락을 확 치면은 벼락을 맞으면 이게 부서져. 사람도 이렇게 벼락 맞잖아. 그러니까 비운날 골프 치러 간 사람들이 목에다 금목걸이를 하고 신나게 쫙 치는데 벼락이 와가지고 그 속성들이 만나거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대. 그렇듯이 피레침이라는 것은 자기 건물의 맨 위에다가 이렇게 피레침 이걸 딱 담아놓으면 이게 세워놓으면 벼락이 탁 칠 때에 이 건물을 때리지 않고 이 피레침으로 들어가서 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벼락이. 그래서 건물이 안전해.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반대로, 반대로 이 말씀이 스쳐가버릴 수 있는 것을 피리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을 확 받아가지고 우리가 속에다 싹 넣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하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기까지는 구원이 없어. 언제 구원이 생기냐? 아하가 지나서 그 삶을 살 때 구원이 생겨.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표정을 보니까 10장 9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가 구절이야. 입으로 신에서가 구원이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르렀어. 그냥 이렇게 집에 두고 마음으로 믿어 이르렀어. 집 근처에 왔어. 근데 비가 온다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야 비를 안 맞겠지. 네. 비 온다 그러고 막 갔어. 그러니까 집에 이르렀는데 아직 집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피 맞아. 그런 것처럼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아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그래서 아까처럼 너희들이 단어를 너희에게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이유가 아하 첫째 깨닫게 하면서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아까 마음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실제로 너희들이 살면서 내재감사하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 그것을 뭐라 그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혼들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결국 곧 혼들의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우리 희원이 열심히 쓰고 있다. 아주 짱짱. 그래서 믿음은 혼들의 구원이야. 그래서 혼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삶에서 내재감사하는 자, 그 자가 구원 받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깨닫는 것은 마귀들도 깨달아. 더 깨달아 우리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귀들이야. 근데 마귀는 행함이 없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영혼을 못하고 지옥에서 살아 불못에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재감사하는 게 생명이라는 거 알겠잖아.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보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한담한다. 비밀이 뭘까? 비밀 알 것은 같은데 설명하기는 힘들잖아. 누설은 뭐지? 하은아, 아멘아, 누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잖아. 하은이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하루 일까지 아 깨닫고 엄마한테 내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 단어를 먼저 설명해 준단 말이야. 자, 용어적 이해. 한담이라는 것은 심심해, 할 일이 없어, 게을러, 늘어 터졌어 지금. 그래서 한가할 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 나누는 이야기, 그걸 한담이라고 해. 이해가 갔지 민찬이? 한담, 오케이. 두루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근데 얘들아, 이 뒤에도 해놨어 내가. 이렇게 여기는 두루 다니며라고 돼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는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집집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두루 다니며. 이때는 성경을 쓸 때 핸드폰이 없었어. 전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일일이 어떤 말을 하려면 집을 돌아다녀야 돼. 두루 다니며 이렇게 썼어. 근데 만약에 지금 성경을 쓴다면 전화해서 카톡을 해서 문자를 보내서 댓글을 달아서 이렇게 말했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그렇게 썼겠지. 이해가 가고 있니 태연이? 오케이.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거, 숨겨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이야. 근데 알려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알려. 식당에 가서도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드러날까 봐. 그런데 남의 말은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비밀을 말하고 누설한대. 누설. 그럼 누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모르겠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도 안 오지. 아하 이 말도 안 와. 그러면 구원을 깨달아야 행해야 구원이 되는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누설이라는 것은 기체다. 기체는 뭔지 아니?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공기는 기체야.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면 연탄가스 CO2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이는데 연탄가스를 마시면 죽어. 공기는 마시면 살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화학물질 그런 것들을 기체라고 해. 액체는 뭐니? 물이야 물. 그러니까 독극물을 마시다 한다면서 독약을 마시는 것. 독극물을 마시는 액체.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는 고체라 그러지? 그래서 누설은 고체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누설은 누수 한다고 그러잖아. 물이 누수. 물이 새는 것을 누수라 그래. 누수. 그런 것처럼 기체나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그렇게 해서 남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을 누설, 말설을 설이라 그래. 이해가 갔니? 그래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두루 다니며 하면 지금 우리는 아 나 집집마다 안 다녔는데 말이 안 되지. 야 얘들아 카톡 하는 거 이거 두루 다니며. 댓글 다는 거 두루 다니며. 야 이랬대 이렇게 하는 거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라. 이제 한담한다는 거 알겠지? 게을러 터져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남의 이야기 하는 거 한담하면서 남의 비밀, 남이 숨기고 싶어. 나 중학생인데 임신했어. 그거 자기는 숨기고 싶은데. 야 우리 그에 의해서 기도해 주자. 얼마나 심정이 힘들겠냐. 그러면서 또 아까 말하자면 내가 너한테만 말한다 그러면서 다 까발려. 그게 비밀을 누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설의 반대는 뭐겠어? 선포나 공포겠지. 다 했는데 야 누구 임신했단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아주 그 비열한 사람이 될까 봐서 너무나라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말하는 걸 누설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 임신한 사실을 숨겨주는 마음이 신실한 자인가? 신실이라는 것은 믿음직하고 착실하고.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중학생인데 임신했어. 근데 나 누구한테 말했지? 그래, 나 민지한테 말해야 되겠다. 민지 쟤는 굉장히 애가 신실해. 절대 내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대상인가? 내가. 아니면 어머 내가 누구한테 말하면 쟤는 아주 사망에
것이다. 그래서 말 안 하는 사람, 말을 그 친구가 안 되는 사람. 네, 전도사님이 이제 기독 가운데 강의를 가.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내가 앞에서 강의하니까 교수님, 교수님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근데 난 절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 지금 저 주찬이 형도 앉아있는데 주찬이 형도 알아. 그래서 주찬이 형은 지금도 카톡에다 감사합니다 소년님, 사랑합니다 소년님 그래. 남자인데도 이제 기독교 가운데 강의 갔었을 때 얘들아 나한테는 절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어. 왠지 아냐? 내 이름은 박송희야. 박송희. 그러니까 소은이 언니의 줄임말 소년이로 불러라 그랬어. 왜인 줄 알아? 야, 아니 너희들이 임신을 했다고. 아, 놀릴 일 아니야. 진짜로 놀릴 일이야. 근데 그때 누구한테 말을 해? 엄마 아빠? 그럼 말 못하지. 그럼 교수님? 말 못하지. 근데 그나마 언니한테는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힘들 때, 비밀이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대상이 나는 수은이 언니고 싶다. 그래서 나는 줄임말 수은연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 가운데에서는 교수님이고 누구고 박순희 교수님 그러면 수은연으로 다 통해요. 그래서 지금도 다 수은이라고 그래. 나하고 카톡 받는 학생들은 이해가 됐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비밀이 있을 때 아니면 네가 비밀이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지금 단어를 설명하더라고 하는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단어에 대한 얘기가 다 됐지? 네. 오케이. 그러면 황당한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이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다음에 자기 팔자가 영원한 시간이 멸망받을 것을 모르는 사람. 미련한다. 게으른 자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로. 아니 이 말을 하면은 아니 그 엄마가 아까 알았다 하면 너 여녀 너 죽인다 그렇게 혹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메이커들이 이렇게 한단하고 다니는 거야. 이해가 됐지? 어찌 그렇게 저를 잘 알고 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 아까 김성민 교수가 한 교수님이래. 하여튼 그만두자. 그래서 자 봐봐.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게 남의 비밀을 누설로 하는 것이 비방하는 거지. 비방하지 말아라. 그것은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야. 그러니까 알았지?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모르게 비밀을 누설한다 말은 말하지 마. 알았지? 너만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나는 네가 하는 모든 입의 말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야 너만 알고 있어. 야 알았지? 절대 말하지 마. 말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한다는 거야. 그 자는 결국이 어떻게 되냐? 그 자는 멸망을 받게 돼. 봐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이게 말하고 싶은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는 이라. 이 입술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입술을 크게 벌린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많은 비밀한 것들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멸망이 온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게으름이 익혀버렸어. 이미 체질화 되어버렸어. 그래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어서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의 입은 예수님 말만 하고 살아야 돼. 맞다. 여기서도 또 그 소리요. 또 그 소리인 것 같아. 왜냐하면 항상 말하지. 향수 찌르면 향수가 나와. 아니 향수 봉투, 향수가 담겨진 봉투를 찌르면
향수가 나와. 또 찔러 또 향수가 나와. 또 찔러 또 향수가 나와. 그런데 얘는 찔러 때만 향수밖에 안 나오더라. 그것이 맞는 답이야. 근데 거기다가 어쩔 때는 찌르면 향수 냄새가 났다. 어쩔 때는 찌르면 똥물 냄새가 났다. 그것은 이들이 속에 있는 이 내용물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럴 수가 있어. 자, 저 베드로라는 예수님 제자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니? 그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면 다 알겠지? 그리스도 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발로나 심어나 네가 보기 또 다 그래. 근데 갑자기 18절 19절 저쪽 뒤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그래 나는 이제 곧 십자가 죽는다 하니까 그림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베드로한테 발로나 심어나 네가 보기 또 다 막 그러셔놓고 이번에는 사탄을 물어가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향수가 들었다가 이번에는 똥물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나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친구들 가면 아따 소위 전하시는 또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한다. 그것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야. 알았지? 내가 옛날에 한번 말했지. 우리 기독병원 나 근무할 때 내가 항상 노래를 찬양을 하고 다니는 복도에서 이제 저녁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막 다니는 거야. 복도에서 간호사복 입고 그렇게 막 다니는데 갑자기 어디를 이렇게 딱 찍고 있는 데서 어떤 언니가 우리 일의 선배 1년 후에 선배 언니가 다 올라가더니 아 생각하시네. 아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너를 부르고 다니냐? 나는 꽃좋아 노래한 것들 소문 모르고 있더라. 그런 거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 화살이 나한테 칵 바뀐 것 같아갖고 내가 이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아침마다 성경을 보고 막 큐티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딱 성경을 그 이튿날 보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때 화살이 쫙 빠진 기분이더라. 아 내가 저 선배 언니한테 시리가 걸릴 정도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야 화나 너는 뭐가 좋아서 맨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하냐? 띵 잘하고 있는 거예요. 띵동댕 잘 사고 있는 거예요. 맞지? 자,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비밀을 무서워 언제 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또 말해줬더라. 장 25장 9절을 보니까 다툴 때한테 다툴 때 그러니까 민창이가 나한테 비밀을 말했어. 근데 얘하고 내가 다투게 되네. 그러니까 안간품으로 얘가 나한테 말했던 비밀을 다 말해버린 거야. 야비하지. 우리는 야비해. 우리는 야비한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야비하지 않으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로. 자, 그래서 나무가 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한다고 하자가 나무를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는이라고 했어요. 잠언 26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시 명령을 하셔. 얘들아 절대 그런 애들하고는 사귀면 안 돼. 그러셔. 왜냐면 사귀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세 살이 아직 말도 아빠 식사하세요 이렇게 또록또록 못해. 아빠 식사하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야. 그러니까 걸음도 잘 못 걸어. 근데 나는 집에서 계속 이렇게 좋은 말만 가르쳤거든. 욕이라고는 한 번도 안 가르쳤어. 안 썼어. 쓰지도 않고. 근데 하루는 딱 밖에 나갔다 오더니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쭉쩍쩍 하더니 아빠를 발로 탁 신문 보고 계신 아빠를 발로 탁 차면서 야 개 떼껴 그러고 차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 밖에 나가서 들은 대로 아웃풋이 된 거야. 이들 그 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얘들아 그런 애들하고는 절대 입술을 벌린 자고 사귀지 마라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절대 사귀지 마세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하고 안 사귄다 이 말이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하고 안 사귄다 이 말이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팔자가 결정돼 버려.
영원히 결정되어버려. 알았지?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인테크 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여기서 100만원 주고 너 오늘 복 받았다. 천만 말씀. 복은 보는 사람을 잘못 쓰면 타락해 하는 거야. 여튼 그거 그런다 하고 그래서 절대 사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시편 1편에 절대 사귀지 마. 악인 주인 오만한 자도. 네, 너희들이 악인 생각하면 죽이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게 아니야. 입을 크게 벌린 자들. 남을 속은 수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이만 내려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한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수근수근한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멸망 사형당할 줄 알면서도 또 너도 사형당하게 계속 그걸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을 듣는다는 거 너희도 또 잘못 모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 근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의 결국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혼들, 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들의 구원을 받을 건데 누가 그러냐?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 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게 된대. 지키게 된대. 울타리를 치게 된대. 그래서 너희들이 입에는 계속 뭐만 있어야 돼? 대제감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엄청 빛나는 영혼으로 다가가서 알았지? 이해 다 되지 민정이? 오케이. 하민이 이해 되고 있지? 너 하민이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민이하고 하민이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다 풀어서 영혼을 설명해 준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찌해야 돼? 계속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세요. 그래.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니? 형이 그럴 때도 언제나 그 악은 네 인물에 있단다. 그럴 때 주의를 네가 다스리다. 그 말은 네가 토세라 그 말이야. 내가 막 말하고 싶어. 뭐 임신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아. 하고 싶을 때 내가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포스가 된다. 그러면 아 하시는 생각이 되고 어떻게 돼? 그 일을 숨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자 정리하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포스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담하는 자인가 숨기는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숨기는 자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삶에서 애정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CCTV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알았지? 자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두루 다니며 상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숨겨주는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 앞